자, 다음 문장을 미출시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she is working in our office의 뜻은 그녀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이다. 그렇죠. 그녀가 일하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in her offic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in her office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재밌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 그래요? 현재. 그렇죠. 현재 진행형. 현재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What is she doing?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녀가 뭐 하고 있는 중인가요? She is working in her office. 그 다음에 he is sitting in the living room. 그래서 그는 거실에 앉아 있는 중이다. 그렇죠. 그는 거실에 앉아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in the living room 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working은 이렇게 생겼고 sitting은 t를 한번 더 써줘야 되는 게 조심해야 될 내용이죠. 오케이, 좀 찌근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were having lunch together. 그래서 그들은 점심 식사를 함께 먹는 중이었다. 그렇죠. 그들은 그렇죠.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었다.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고 있는 중이었다. 점심 같이 먹고 있는 중이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1번과 2번의 공통점은 현재 진행형. 오케이, 그럼 3번은 과거 진행형. 그렇죠. were는 뭐에 무슨 형? 그렇죠. are의 과거예요. They are having lunch together의 과거형. They were having lunch together.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her office는 당연히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is she working? 얘도 마찬가지. Where is he sitting? 그래서 진행형에는 무슨 동사가 사용되는데? be 동사가 사용되는데 그 녀석을 이용해서 묻는 문장 또는 not을 넣는 문장 등을 만들면 되겠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들은 함께 점심 먹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요는 뭐예요? They were not having lunch together. They weren't having lunch together. 이렇게 were not 또는 weren't 하면 아니었다. 안 하는 중이었다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e play basketball은 무슨 시제? 현재 시제인데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으면 we are playing basketball. 우리는 뭘 하고 있는 중이다가 되겠죠? basketball. 그 다음에 she learns French. 그녀는 프랑스어를 배운다죠? 근데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she is learning French 하면 되겠죠. she is learning French. 그 다음에 I cleaned my room은 내 방 청소했었던데 난 청소하는 중이었다고 싶으면 I was cleaning my room 하면 되겠죠. cleaning my room. 그 다음에 Jack이 샐러드를 만들었었던데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고 싶으면 Jack was making salad 하면 되겠죠. making은 E로 끝났으니까 E 빼고 ing 하면 되겠죠. Jack was making salad. 오케이, 그 다음에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Jenny is a baker of cake.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요? Jenny는 케이크를 만드는 중이다. 그렇죠. 그래서 케이크 굽고 있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베이크가 아니고 베이크를 baking. E로 끝났으니까 E 빼고 ing 하면 되겠고요. Lucas was looks for his key.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요? Lucas는 그의 키를 찾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죠. 열쇠를 루카스는 왜 열쇠를 찾고 있는 중이었었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루카스 was looks for his key가 아니고 루카스 was looking for his key 해야 되겠죠. 그래서 look for의 뜻은 뭐예요? 찾다. 그렇죠. 무엇 무엇을 찾다라는 뜻이죠. find의 뜻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얘는 찾고 나서 얘기하는 거고 얘는 찾는 도중에 얘기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다르다. I was washing the dishes now. 그래서 이거 뭐 때문에 고쳐야 되죠? Now. 그렇죠. Now 때문이죠. 그렇죠. 언제 무슨 형 만들어야 돼요? 현재 진행형.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형태가 과거 진행형이니까 I was가 아니고 I am washing the dishes now. 그러니까 난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 중이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are you doing now? I am washing the dishes now. 그니까 다음 칼질하기. 나의 부모님이 산책을 하고 있다. 언제 산책하고 있는 것 같아?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 만들어라? 현재
그렇죠. 현재 진행형 만들란 얘기니까 my parents 한번 길어봤자 day니까 my parents are taking a walk 해야 되겠죠. taking 할 땐 e 빼고 ing 하면 되겠습니다. Okay, my parents are taking a walk. 산책 중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나무 아래 누워 있었대요. 언제 무슨 형인 것 같아? 과거 그렇죠. 얘는 과거 진행형. 과거에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라는 표현인 거니까 day니까 they were lying under the tree. lying 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ing으로 끝났으니까 ying. they were lying under the tree. 그러니까 okay. 됐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난 넣는 방법과 진행형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데 비동사가 들어있으니까 뭐 am not doing의 형태라든지 is not doing의 형태 are not doing 하면 부정문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비동사 있으니까 are you taking 뭐 are you going 뭐 where are you going 이러면 또 의문문의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완성 1번 완성되면 무슨 뜻이에요? 그는 음악을 아니다. 그는 음악 듣고 있는 중이다. 중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listening to music 하면 되겠죠. He's not listening to music. Is he listening to music? No. He's not listening to music. 그 다음에 2번 완성되면 무슨 뜻인데 너는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뭘 하면 되겠다? Are you reading a book now? 하면 되겠죠. Are you reading a book now? Yes, I am. No, I am not.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끝에 뭐가 보여요? 모르겠죠.가 보이니까 완성되면 무슨 뜻이 되어야 되고 그녀는 전화로 하고 있는 중이었니?니까 완성되면 on the phone. Was she talking on the phone?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될 표현이 하나 있다 했죠. 뭐요? Talk on the phone. 그렇죠. Talk on the phone. 전화 통화하다라는 표현 talk on the phone이라는 표현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관로안의 지시대로 문장을 바꿔 써라. 그러면 지금은 무슨 뜻인데요? She is going to school은 무슨 뜻인데? 그녀는 학교를 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그녀는 학교 가고 있는 중이다인데 학교 가고 있는 중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She isn't going to school. She is not going to 하든지 또는 She isn't going to school 하면 되겠죠. She isn't going to school. Where is she going? Is she going to school? No, she isn't going to school 하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it was raining outside는 현재 무슨 뜻인데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었다. 근데 네,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하고 싶으면 it wasn't raining outside. 밖에 안 되네요. 이거는 it wasn't raining. wasn't 이상하게 썼네요. it wasn't raining outside 하면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they are looking at me는 그들이 나를 보고 있는 중이던데 그들이 나 보고 있는 중인가요? 하고 싶으면 looking at me 하고 물음표 꼭 써야 되겠죠. they looking at m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대화의 빈칼에 알맞은 말을 써라. is he cutting the trees? 그는 나무를 자르고 있는 나무를 베고 있는 중인가요? 라고 물었는데 끝에 not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여기 not만 있는 거 봐서 he's not 안 되겠죠. No, he's not. 됐습니다. 그 다음에 were you drinking water? 너는 물 마시고 있는 중이었니? 너 물 마시고 있었어? Were you drinking water? 그랬더니 마시고 있는 중이었어? Yes, I was. 뒤에 생략된 말 yes, I was drinking water. 생략했죠. The keys 안만 길어봤자 Day. 그래서 are the kids running in the restaurant? 애들이 식당에서 뛰고 있는 중인가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 중인가요? 했더니 뛰고 있는 중이라서 Yes, they are. 그렇죠. Yes, they are.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re you coming now? 너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니? 이 말이죠. 그렇죠. 네. 너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니? 근데 no가 있는 거 봐서 오는 중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오고 있는 중이 아니다. No, I'm not. 그렇습니까? Hey, I'm 로 써야 되겠네요. 칸이 두 칸인 것 같아서. No, I'm not.
I'm not 뒤에 생겼다면 No, I'm not coming now 하고 있는 중이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게는 왜 하필이면 주어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냐면 by에 ing를 하란 말이죠. 그래서 그 개가 주어하고 있는 중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dying, dy, ing 해야 되겠죠. die의 원래 형태는 이렇게 하겠지만 is the dog dying? 나 너는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니죠? 있었니? 그렇죠? 언제 무슨 형? 과거 진행형이니까 너는 그에게 편지 쓰고 있는 중이었었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해야 되겠다? Were you writing a letter to him? 해야 되겠죠. Were you writing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로 끝났으니까 이 빼고 ing. Were you writing a letter to him? 다음에 칼질하기. 그들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대요. 누가? 그들은 무엇을? 인터넷을 뭐하는 중이 아니었다? 사용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언제 무슨 형? 그렇죠. 그럼 그들은 사용 중이 아니었습니다. They were not using. 그렇죠. They 칸이 세 칸인 걸로 봐서 줄이지 말란 얘기네요. They were not using the internet. They were not using the internet. 그들은 인터넷 사용 중이 아니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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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칠 예정이죠? 그래서 what do people eat around the world?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나요? 무슨 시제 질문이죠, 제목이? 현재 시제. 현재 시제. 그러니까 현저 팩트 체크인 거죠, 팩트 체크. 세계 사람들이 무엇을 현재 먹고 사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라별 다양한 나라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다양한 나라가 나오니까 다양한 나라의 이름과 국가 형용사형도 알아야 되겠죠. 네. 됐습니다. 다양한 음식도 나올 거고요. 다양한 문화도 나오겠죠. 됐습니다. 네. Listen and speak. 음식 권하고 답하기래요. 음식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뭐 좀 드실래요? 뭐 이런 표현 나오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뭐 첫 번째 보면 뭐 오렌지 주스 좀 드실래요? 이랬더니 뭐 예 주세요 이런 표현도 있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이런 표현도 보이죠? 그래서 너 오렌지 주스 좀 드실래요?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ould you like some orange juice? 이랬더니 좀 달라 그럴 땐 yes, yes please. Yes good. It's nice.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절할 때는 No thanks. No thanks. 거절할 때는 No thanks란 말을 붙여야 되겠죠.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려고 했는데 거절할 때는 그냥 No 이런 것보다 No thanks. 좋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자, 여기서는 몇 가지 설명할 게 있는데요. 먼저 설명할 건 뭐가 있다? Would like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네요. Would like. Would like에 대해서 내가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Would like.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Want. Want하고 똑같은 뜻이지. Like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오케이. 그 말은 Would you like를 뭐로 바꿔줘도 된다고 설명하고 똑같죠? 내가 Would like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되는지 물어본 게 아니고요. Would you like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Do you want? 그렇죠. Would you like는 뭐하고 똑같다? Do you want? 하고 똑같은 뜻이야. 의문문이 돼야 되니까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넌 좋아하니가 아닙니다. Would you like는 Do you want입니다. 원하냐? Would you like? 첫 번째 여기서는 would you like, would like가 want하고 같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이 some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some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뭐하고 뭐하고 비교해서 설명할 거냐 하면은 some과 any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할 겁니다. some과 any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일반적 상황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두 개를 쓸 건데 이거는 원래 원칙이란 말입니다. 원래 원칙은 요렇다라는 거. 썸과 애니가 원래는 이렇게 쓰입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뜻입니다라는 설명할 거예요. 썸과 애니에 대한 얘기. 자, 썸은 일반적으로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사용됩니다. some은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사용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I have some money 이런 표현들, I have some water, I have some 뭐 time to do it 이런 식으로 not도 들어있지 않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사용되는 게 정상입니다. 둘 다 뜻은 이런 뜻입니다. 둘 다 뜻은 뭐 약간의 증가 또는 뭐 어떤 이런 뜻입니다. 뭐 같은 뜻이에요. 약간의 어떤 I have some money. 난 약간의 돈이 있다. 난 어떤 돈이 좀 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any는 어떤 상황에 쓰는 게 정상이다.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쓰이는 게 정상이다. I don't have any money. 난 돈이 전혀 없어. Do you have any money? 뭐 돈 좀 있냐? 학교에 다리 떨고 침 뱉는 친구들이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죠. Do you have any money? 안 물어봅니다.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I have some money. Do you have any money? Do you have some money? 아니고요. Do you have any money? 진짜 궁금할 때 물어보는 거죠. 진짜 돈이 있는지 아닌지 궁금할 때 Do you have any money? 너 돈 좀 있냐? 그렇죠. 여러분 다리 좀 떨고 침 뱉는 친구들이 Do you have any money라고는 안 물어볼 거야. 아마 이렇게 물어보겠죠. Do you have some money? 이렇게 물어보죠. 자, 지금부터 얘기할 건 뭐냐? 물음표가 있는데 사용된 some은 의문문에 사용된 some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다? 묻는 문장에 사용된 썸은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집에 있는 거라고는 오렌지 주스밖에 없어. 물도 없고 커피도 없고 딴 거 아무것도 없어. 대접할 거라고 뭐밖에 없다? 오렌지 주스밖에 없다. 냉장고 열어보니까 병이 딱 하나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됐습니까? 집에 뭐 돈 안 내갖고 수도도 끊겼고. 됐습니까? 딴이라도 오렌지 주스밖에 없어. 그럼 내가 대접할 게 뭐밖에 없으니까? 오렌지 주스밖에 없으니까 상대방한테 뭐 좀 드실래요 할 때,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 좀 드실래요? 라고 얘기할 때 상대방이 꼭 뭐라고 대답하길 바래? Yes. Yes라고 대답하길 바라겠죠? 그쵸? 네. 야, 방금 설명한 건 약간 농담 섞어 설명한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권유하는 의문문이랍니다. 권유하는 의문문. 상대방에게 권하는 의문문에서는 뭘 쓸 수도 있다? some을 쓸 수도 있다. 상대방에게 yes라는 질문을 기대하는 걸 보고 권유하는 의문입니다. 옆에 보면 바로 옆에 보이죠? 여기 뭐라 그래? Would you like some oranges? 이러죠. 자, 끝에 문장, 이게 뭐, Would you like니까 당연히 끝에 뭘 붙여요? 물음표 붙이는 무슨 문이야? 의문문. 의문문이고.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저 오렌지 주스를 좀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 이런 걸 권유하는 표현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any를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음표가 있을 때 뭘 쓰는 게 정상인데 any를 쓰는 게 정상인데, 알겠습니까? 그게 아닌 경우 이와 같이 뭐 do you want some pizza? 집에 피자밖에 없어 먹을게. do you want some pizza? 피자 좀 드실래요? 이렇게 some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겠죠.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any는,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any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입니다. 어떤 뭐뭐라도.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any는 어떤 뭐뭐라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있더군요. 얼마 전에, 요즘은 좀 조용한데, 얼마 전에 좀 유행했던 거. 오케이, okay, I can do anything. 뭔 소리겠어요? 그렇죠. 나는 어떤 것이든 다 할 수가 있다. 라는 뜻이죠.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의미상 뭐하고 같은 뜻이 된다. Anything이 뭐하고 같은 뜻이 되어버렸어요. Everything 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죠.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I can do anything. 나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어. 그쵸? 오케이.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some은 묻지도 않고 또는 not도 들어있지 않은 평범한 문장. I have some money. I have some time. I have some water. 이런 표현이 정상이다. 반대로 I don't have any money. I don't have any time. Do you have any money? 하는 게 정상이다. 근데 Would you like some oranges? 하면 권유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준비된 게 이거니까 권유하는 표현이라는 얘기는 뭔가 준비해놓고 권유하는 거죠. 그럼 실컷 오렌지 주스 준비해놨는데 상대방이 아니요 나 커피 주세요. 이러면 몰라 하잖아. 됐습니까? 그렇죠. 난 커피가 좋은데 커피 없어? 뭐 이러면 몰라 하잖아. 됐습니까? 상대방이 뭔가를 권할 때 some을 사용하면 웬만하면 yes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아예 no thanks 먹지를 말아라. 딴 거 달라고 하지 말아라.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 다리 좀 떨고 침 뱉는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돈 있냐고 뭐라고 묻겠어? Do you have some money? 그렇죠. Do you have some money? 걔들이 궁금해서 묻겠어요? 아니요. 그렇죠. 무조건 내놔라. 이 말이고. Yes, I have. Then 나한테 5,000원만 빌려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설명드렸죠. 그렇죠? 네. 그것도 또 물어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기도 대화 파트에 나오는데 What's your favorite food?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뭔지 물어보는 거죠. 패턴이네, 패턴. 여기 거 막 바꿔 끼우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뭐니? What's your favorite sport? 하면 되겠죠. 스포츠 가지고 단수. What's your favorite sport? 이렇게 물어보겠죠? 제일 좋아하는 과목 뭐니? What's your favorite subject? What's your favorite color? 그렇습니까? Who's your favorite teacher?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뭐, Who's your favorite soccer player? 손? 발은? 저도 빼야겠는데?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을 쓰면 어떤 제일 좋아하는 물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who를 써서 who's your favorite, 뭐, 스티던 who's your favorite, 뭐, soccer player, 뭐, who's your favorite pianist, 이러면 누군지 물어보는 표현은 되겠죠. 좋아하는. 그래서, I like 잡채. 잡채가 좋다. 라고 하네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본문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아침 식사 풍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language use에서는 her father enjoys cooking. her father가 뭐 한다? enjoys 한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진한 색깔 돼 있네. 그치? 얘에 대해서 나올 거란 말, 3과에. 그쵸? 뭐? 니는 사과에 나오겠지. chocolate taste, 그 다음에 chocolate taste, chocolate toppings taste sweet 하고 있네요. 그럼 이번에는 뭐에 굵게 돼 있어? taste sweet.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3과의 문법 몇 가지 배울 건데? 네. 세 가지 배울 건데, 1번은 이거, 2번은 이거고, 그 다음에 there are different toppings 하고 있네요. 이번엔 뭐가? there are. 그쵸? 그러면 제일 먼저 배우게 될 거는 뭐란 얘기예요? 쿠킹이 뭔데? 무슨 뜻인데? 요리하는 것. 그래서 저 3과의 첫 번째 배울 건 뭐? 동명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뭐뭐 하다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 말고요. 뭐뭐 하는 것이 된 경우. 앞만 길어봤자? 이대다 또 90%?
What does her father enjoy? 됐습니까? 그래서 맛 뭐에다가 동사에다가 뭘 붙여서 ing 붙여서 마치 뭐처럼 쓰는 거 명사처럼 쓰는 것에 대해서 배우겠답니다. 됐습니까? Her father enjoys cook 하면 안 되겠죠. 요리하다를 즐길 수는 없잖아요. 요리하는 것을 즐길까. 그러면 사실은 요리하다가 요리하는 것 되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도 있잖아. 응? 이디엄, 쿡드. 그렇죠? 쿡드의 뜻도 요리하는 것이 될 수 있죠? 네. 언제부터? 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뭐도 가능한데? 투쿡도 되죠? 그렇죠. 그럼 이 자리에 투쿡을 쓸 수가 없습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아직 쓸 필요는 없고. 왜 그럴까?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3과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좀 짜증나는 건데요. 하다시의 종족 중에 원트 종족이 있고 인조이 종족이 있어요. 원트 종족이 있고 인조이 종족이 있는데요. 뭐 아니라고? 오케이, 나 가고 싶다. I want to go. 나는 가는 것을 즐긴다. I enjoy going. 밖에 안 돼요. 네, 둘 다 좋아하는 것도 어디서 알았어? 그렇죠. 둘 다 좋아하는 건 누구였더라? 뭐, 그렇죠. Like. Like 종족도 있고, like. Like 종족은 뭐가 오든 상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 볼까?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는 게 누구냐, enjoy처럼 doing만 좋아하는 게 누구냐를 이거에서 좀 읽혀야 돼서 암기해야 될 게 좀 많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동명사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럼 두 번째는 Chocolate Toppings Taste Sweet이 보이는데요. 여기 제목은 뭐 뒤에 뭐? 감각 동사 뒤에 그렇죠. 감각 동사 뒤에 어떤 시? 대한 얘기 할 거고 이 얘기 하면서 감각동사에 이 감각동사 대신에 뭘 써도 뜻이 똑같다. is 그렇죠. 근데 여기 초콜릿 토핑스는 day니까 taste 대신에 뭘 써도 뜻이 똑같아. are 써도 뜻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겠죠. 감각동사 플러스 어떤 시는 뭐하고 똑같진 않고요. 거의 똑같은 뜻이다. be 어떤과 거의 똑같은 뜻이다. you look happy, you are happy. 너 행복해 보인다, 너 행복하다. 행복해 보이길래 가서 Are you happy? 라고 물었더니 Yes, I am. 그러면 You look happy에서 You are happy로 바뀌는 거죠. 이런 얘기도 하겠다. 감각동사 뒤에 어떤 시에 대한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배워야 될 건 뭐뭐가 있다 표현에 대해서 배우겠다. 뭐뭐가 있다. 초등학교 때도 많이 했어요. 되어라 뒤에는 셀 수 사의 소수여 뭐뭐들이 있다. There is 뒤에는 셀수 아니 셀수 있다 없고 상관없고 뭐가 온다? 단수여. There is some water. 물이 좀 있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There is a book. 책 한 권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있다 표현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 중에 이 녀석이 좀 양이 좀 많아요. 외워야 될 것 좀 많고요. 중요하고요 또. 뭐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되냐? 이 ing가 둘 중 뭐냐?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냐? 뭐 읽기 하면서 저랑 많이 해봤었죠. 그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자, 일단, 어휘. 일단, 명사들, 이름씩, 것, what, 또는 who란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한 것을 쭉 모아놨습니다. 그 블루베리는 당연히 블루베리겠죠. 셀수? 없어요. 애플, 셀 수? 있어요. 그럼 블루베리는?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죠. 그래서 그럼 복수형은 뭘까요? 블루베리즈. 그렇죠. 어떻게 쓰는지 알죠? 네. R-R-I-E-S 해야지 복수형이 되겠죠. 블루베리즈. 그러니까 몰랐다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breakfast, 아침 식사죠. 아침 먹다. Eat breakfast.
eat breakfast. 여기 관사를 쓰지 않는다. Eat all breakfast도 아니고, eat the breakfast도 아니고, eat breakfast, have breakfast. 그래서 식사 명에는 뭘 쓰지 않는다. on나 the를 쓰지 않는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사실. 됐습니까? Eat breakfast.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eat lunch, eat dinner. Have breakfast, have lunch, have dinner. 이런 식으로 쓰죠. 관사를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어요? Dessert. Okay. Dessert 하고 읽어야 됩니다. Dessert가 아니고요. Dessert. 이걸 보고 모음이 몇 번째 모음 소리야 이거? 세 번째. 이거 하나, 둘. 모음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세게 읽어야 되면 이걸 이음절에 강세가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저트가 아니고 디저트 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디저트.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나와 있는 내용이 좀 부실해요. 얘는 뭐라고 할 거냐? 얘를 뭐라고 읽을 수도 있고 뭐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얘를 뭐라고 읽을 수 있냐? 첫 번째 데저트라고 읽을 수 있어. 그럼 데저트라고 읽으면 그 뜻은 사막이다. 됐습니까? 자, 그때는 몇 음절을 세게 읽었냐면 1음절을 세게 읽었죠. 데저트라고 읽으면 사막인데 얘를 여기를 세게 읽으면 뭐라고 읽게 되느냐? 디저트라고 읽게 돼요. 디저트. 그러면 디저트라고 읽었을 때 얘 뜻이 뭐냐? 버리다란 뜻이래. 버리다. 얘는 데저트라고 읽으면 사막인데 디저트라고 읽으면 버리다가 돼. 근데 디저트의 발음이 뭐하고 똑같아? 디저트의 발음하고 똑같죠. 둘이 발음이 똑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Don't desert the dessert. 이렇게 읽겠죠? 네. 뭔 뜻이에요? 그렇죠. 그 후식은 버리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Don't desert the dessert.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방금 얘기한 건 뭐냐?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에 대해서 하나 했어요. 됐습니까? 얘를 desert라고 읽으면 사막이고요. dessert라고 읽으면 버리답니다. 근데 버리다 할 때 발음이 후식하고 발음이 똑같다. 근데 스펠링은 S가 하나 더 있고 없고니까 주의하시고요. 스펠링 쓰기 할 때. 됐습니까? 네. 여러분 뭐 어디 뭐 막노동하다 왔습니까? 어? 그 다음에 fruit이죠, fruit. 아, 그나저나 dessert는 셀 수가 없어요.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fruit, 과일이네요. 그쵸, fruit 뭐 쓸 줄 아시죠? 네. 셀 수? 과일이란 뜻일 때는 셀 수 없고 과일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셀 수가 있다. 됐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뭐 셀 수 없는 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됐습니다. 선생님 그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테이블 위에 이런 게 있어. 그렇죠. 몇 가지 종류인 것 같아? 한 가지. 그러면 there is a fruit on the table 또는 there are apples on the table. 몇 가지 종류 과일이니까? 한 가지. 그러니까 there is a fruit. 한 가지 종류의 과일이 있다. 이런 얘기 한 거고요. 그러면 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럼 이때는 there are fruits가 된단 말이야. There are fruits. How many kinds of fruit? Two kinds of fruit. 그러니까 이때는 과일들 fruit라고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이면. 됐습니까? 제사철이면 제사상에 fruit가 올라가. Fruit가 올라가. Fruit가 올라가죠. 다양한 과일들이 올라가니까. 다들 차례 지내나 봐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린 샐러드, 채소 샐러드죠. 초록색 샐러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린이 무슨 뜻이 될 수가 있다? 채소. 영어로? 그린, 베지터블. 그렇죠, 베지터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베지터블이 뭔 색깔이니까? 초록색 이니까. 그니까
그 다음에 health는 이름시죠? health는 건강,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healthy는 어떤 시죠? 어떤 건강한 됐습니까? 그 다음에 meal, 식사, 한 끼인데요. 셀 수가 없어요. 있죠. 그쵸? How many meals? How many meals do you eat a day? How many meals do you eat a day? Three meals. Three meals a day. How about you? Do you have three meals a day? Yes. Yes. Do you have breakfast every day? Yes. Okay. How about you? Sometimes. Okay. From time to time. Usually. Usually, okay. How about you? Do you have breakfast every day? No. Okay.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힘이 없어서 죽은 거 있죠. 그러니까? 아침 먹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군요. 저 학교 가는데만 한 30분씩 걸리니까 저. 아니, 제가 생각하는데 형이 화장실 형이 화장실 씻고 나오면 화장실 화장실 한 군데 더 있잖아. 한 번에 한 번에. 근데 어떻게 봐요? 아 금지돼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그래. 오케이 그 다음에 meat 고기죠 고기 meat 채소가 없어요. 없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melet 오케이 그 다음에 oral은 명사로 쓰이면 뭐고 주문, 명령이고요. 동사로 쓰이면 주문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뭐 제가 주문을 받아도 될까요? 라는 표현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주문 받아도 될까요?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 May I take your order? 되겠죠. May I take your order? 주문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Are you ready? To order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참고로 뭐 이건 필기할 것까지 나왔고요. May I take your order 했을 때는 order의 뜻은 명사겠죠. 그렇죠? 근데 Are you ready to order 할 때 order는 동사겠죠. 네. 앞에 to가 붙은 동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아스트리치 타조네요, 타조. 제가 셀수가 있어요. 복수형은 오스트리치즈. es 수즈 시치니까 es 붙이겠죠. 아스트리치즈. 한 마리 있으면 뭐라 그래요? an ostrich. 그렇죠, an ostrich 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다음 참 오라도 뭐 주문이란 뜻이니까 셀 수가 있어요. 있죠. 네. 뭐 하나의 주문이면 an order, orders 하면 되겠죠. 주문들. 그러니까 네 팬케이크죠. 뭐, 프라이팬에 구운 케이크. seafood 해산물이겠죠 당연히 seafood. 셀 수가 있어요. 종류를 얘기할 때 마찬가지 셀 수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street food. I like street food. I love street food. 그쵸. 떡볶이, 뭐, 오뎅, 이런 것들. street food. 탕후루. 오케이. 그 다음에 shop은 이렇게 씁니다. shop. 그 다음에 table, 탁자, 식탁이고요. topping. 뭐, 고명이 뭔지 알죠? 네. 비빔밥 위에 나오는. 좋은 걸 topping. 그럼 topping이 있다는 얘기는 뭐도 있단 말이야. top도 있다는 얘기고 이게 무슨 시로도 쓰인다는 얘기야. 하다 시로도 쓰인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위에 얹다란 뜻이겠죠. 위에 얹다. top이 위에 얹다, 위에 놓다란 뜻도 있다. topping은 위에 놓는 것이겠죠. 뭐 피자 같은 거 이제 뭐야 그 뭐 앱 같은 걸로 주문할 때 뭐 토핑 추가할 수도 있죠. 네, 베지터블 채소 야채고요. 뭐 이거 뭐
그 야채라고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다던데 써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쓰던 표현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쓰던 표현이라고 얘기한 사람인데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부터 쓰던 표현이니까 야채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셀수가 있어요. 있죠. 메타버즈 많이 네. 쓰이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름씨들 쭉 살펴보았습니다. 왓이나 여기는 뭐 후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안 보이네. 전부 다 왓에 대한 대답. What's your favorite food? My favorite food is omelette.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식사를 How many meals meals 너는 먹니? do you have? Do you have? 매일마다 every day, all Every day. day 하면 되겠죠? How many meals do you have a day? 그다음에 형용사 부사 어떤 시와 어찌시인데요. 여기는 이제 어떤 시하고 어찌시를 한꺼번에 해놨으니까 우리는 어떤 시인지 어찌시인지 구분해가면서 공부할게요. 됐습니까? 비지의 뜻은 뭐고? 이란 뜻이고 무슨 시입니까? 어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는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뭐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도 되죠. 어떤 것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탈을 만들기도 하죠. 어떤 시면은 오케이. 바쁜 남자 비즈맨 그렇죠. 달리는 남자들 러닝맨 그렇죠. 그때 러닝을 보고 동명사라고 해요. 현재 분사라 해요. 현재 분사라고 하죠. 왜 어떤 시 됐으니까. 됐습니까? I enjoy running. 그때 똑같은 러닝인데 그때는 그렇죠. 동명사라고 하죠. 됐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에서 주로 다루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비지는 어떤 식으로 비지맨 I am busy 이렇게 쓰이고요. 콜드 차가우니고요. 뜨거우는 핫 있습니까? 당연히 무슨 시겠죠. 둘다 cold water, hot water 이게 쓰이죠. 오케이. 오른쪽 위로 갑니다. 그 다음에 delicious가 보이죠. delicious 그렇죠. 맛있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있습니까? 그럼 맛있는 해산물은 뭐예요. Delicious seafood 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 오믈릿은 맛있다고 싶으면 The omelette delicious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elicious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 yummy 맛있다. yummy도 맛있는 이란 뜻이다. yummy yummy 멍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different 어떤 다른 그럼 반대말은 same 됐습니까? 그러면 difference는 뭐야? 그렇죠. 다름이죠. 무슨 시다? 그렇죠. 이름 시죠. 차이점, 다른, difference, different. 그럼 we are different야. we are different야. 아니, we are difference야. 해야 되겠죠. 그럼 differently는 뭐지? 그래서 어째시죠. 그 다음에 same은 뭐 좋아한다? same은 더를 좋아하죠. the same thing 같은 것. the same book 그냥 same book 이렇게 안 씁니다. the same book 그 다음에 더치는 네덜란드의란 뜻입니다. 네덜란드의 더치 커피 그렇죠? 더치커피는 어떻게 해먹는 커피야? 그쵸? 졸졸졸이죠. 더치커피. 그러니까 보통 커피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죠. 근데 더치커피는 어떻게 하냐면은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깔때기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커피를 넣어요. 커피를 놔두고 위에 물통을 달아놓고요. 여기서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립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물이 아주 천천히 커피를 녹이면서 이렇게 한잔 해먹으려고 그러면 뭐 30, 40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왜 네덜란드인들은 더치커피라는 방식을 만들었을까? 천천히 살려고. 천천히 살려고. 슬로우 라이프 하기 위해서.
자,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대충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데? 유럽 어디? 북유럽에 있죠. 그렇죠.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죠. 그렇죠? 아네네 됐습니까? 모르겠어요. 아주 북유럽에 있는데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특징은 풍차 튤립 또 언덕. 언덕이 없죠 거의. 언덕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 국토의 대부분이 해수면보다 더 낮은 데가 더 많아요. 바다 물보다 낮아요. 땅이 이만큼이세요? 바닷물 이만큼이세요? 이게 진짜 샘이에요? 그래서 다 댐과 댐이나 뚝으로 이렇게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요. 제가 먹을 만한 이제 걔네 없어졌어요. 걔네 안 없어요 왜? 일본은 막 10% 안 낮추는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왜요? 저희만 살아갈게요. 너무 초딩 같은 생각이군요. 네. 덕질의 성지다. 일본.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중개무역이 발달되어 있어요. 중개무역. 이 나라하고 저 나라 사이에 우리가 갖다 실어줄게. 나 그러니까 당연히 뭘 많이 하겠어? 세일링. 세일링이 뭔데? 항해죠, 항해. 방에 파는 건 이거고요. 판매는 여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고. 항해를 네. 많이 하죠. 네. 항해를 하면 배를 타고 다녀야 되죠. 네. 그렇죠. 배는 옛날 배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옛날 배는 거의 다 뭐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죠. 네. 그렇죠. 나무로 네. 만든 데다 불 피우면 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커피를 마시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선장이 불을 못 쓰게 해. 불날까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더치커피를 만들어서 먹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뜨거운 거면 안 근데 더치커피가 맛이 괜찮아요. 더치커피 안 내가 왜? 사드세요. 그렇습니까? 나중에 뭐 사줄 일 있으면. 근데 뭐 조그만 녀석이 뭐 아 조그만 지났네. 조금만 하고 할 나이야 한참 지났어. 아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더치라는 단어를 갖고 가면 얘는 국가 형용사형인데요. 국가 명칭은 뭐래요? 폴란드 또는 더 네덜란드라고 해요. 이게 뭐에 해당되는 거다 이게? 코리아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뭐에 해당되는 거다? 코리안. 그렇죠. 코리안에 해당되는 건데 코리아는 비슷하게 생겼잖아. 네. 근데 홀란드 더치는 하나도 안 비슷하게 생겨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뭐 홀랜디안 뭐 이런 거 아니고요. 홀랜드는 더치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뭐 저 이 더치가 들어가는 중요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도 있어. Let's go Dutch.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죠. 각자 돈 내자.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돕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스타일로 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네덜란드 사람들 중에 하듯이 합시다. 그니까 섬나라 사람들 좀 비슷한가 봐. 섬나라. 네. 예. 그 다음에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거.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니? What's your favorite food? 오케이. 그 다음에 important는 어떤? 중요한. 중요한. 그러면 importance는 뭘까? 중요함. 그렇죠. 얘는 명사형이라는 거죠. Different, difference, important, importance. 오케이. 그 다음에 open 나왔죠? Open. 종종, 자주. 무슨 부사? 빈도부사. 들어갈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라고 물을 때도 쓰이죠? 네. How often do you have meals? 하겠죠. How often do you have meals? 얼마나 자주 식사를 하십니까? I have three times, I have meals three times a day. 되겠죠. 세 번 먹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위치, 빈도부사 같은 게 위치 같은 것들.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네, 주요 단어들이 있죠. Delicious, different, touch, 뭐, 얘는 빼고,
또 favorite, important까지는 다 형용사였는데 드디어 이제 부사가 처음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스티밍, 김이 나는 뜨끈뜨끈한인데요. 스티밍은 뭐로부터 왔어요? 스팀. 그렇죠. 스팀으로부터 왔고 스팀의 뜻은 튀김. 이런 뜻도 있고요. 또 김이 나다, 찌다. 김이 나다, 찌다 이런 뜻도 있죠. 김이 나다, 찌다. 하다 시니까 스티밍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찌다라는 뜻도 있고 김이 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밍 덤플링스 한번 해요. 스티밍 덤플링스. 스티밍 덤플링스. 김이 나는 만두 뭐라는 뜻이죠? 덤플링. 덤플링. 오케이. 스팀에 대한 얘기. 이름씨로도 쓰이고 이름씨로는 무엇? 증기. 하다씨로는 뭐하다? 찌다. 김이 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다시 어떤 시로 바뀌었네요. 오픈만 어찌시였고요. 스티밍 어떤 김이 나는지고요. 그 다음에 스윗 어떤 달콤한 이런 뜻이죠. 같은 말은 salty. 같은 말이 아니고 맛을 나타내는 salty, 짠, sour, 새콤한, bitter. 맛있어. 그쵸. 이거 bitter taste of life가 뭐예요? bitter taste of life. 인생의 쓴맛. 그렇죠. 인생의 쓴맛이었죠. Bitter taste of life. 맞습니다. 여러분 뭐 다 맛봤죠. 인생의 쓴맛. 어, 언제 bitter taste of, when did you feel the bitter taste of life? 저요? 응. 학원 그거 늦게 왔어. 쓴맛을 막 느낀다. 아, 일찍 마셔달라. 오늘 쓴맛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Hey, how about you? When did you feel the bitter taste of life? 언제 쓴맛 너무 느껴. 어, 아, 사과버렸어. 어. 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사과버렸는데 쌤이 문제에 갑자기 When did you feel the bitter taste of life? No. When did you feel the bitter taste of life? Only. Oh. 항상 입이 좀 쓴가 봐요. 오케이. 알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sour, 뭐, 새콤달콤이라는, 뭐, sour and sweet이라는, 뭐, 있죠. 그니까, sour and sweet. Salty. salt 알죠? salt? 네. salt 뭐예요? 소금이죠. 그니까, 그 다음에 터키시가 보이네요. 터키시 국가 형용사형이죠. 터키의 터키의 터키. 근데 터키를 이렇게 쓰면 뭐죠 이거? 터키 그거 해. 이게 뭔데? 칠면조. 이건 칠면조. 칠면조 터키. 아? 뭐 한국 사람들 다 먹는데 뭐 특히 뭐 미국 사람들은 땡스기빙. 땡스기빙인데 터키를 먹는 거. 맛대가리도 없고. 아, 맛없어요? 응? 똑같은 소? 터키라 칠면조 터키라 국가형용사형은 문장에 어디 들어갔는지 국가명이나 국가형용사형 문장에 어디에 들어갔는지 무조건 대문자로 써야죠? 네! 지금가? 오케이. 됐어요? Usually, 다시 빈도부사죠? 보통, 일반적으로. 빈도부사가 자꾸 나오는 거니까 빈도부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대 안 하는 것부터 가볼까요? Never. Never. 이거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seldom이나 hardly가 있었죠. 그리고 seldom, hardly의 뜻은 거의 하지 않는이었죠. 그쵸? 이거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아 벌써 유저리로 가요? Sometimes. Sometimes의 뜻은? 가끔씩 때때로. 그 다음에 Sometimes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벌써 거기 가요? Often.
다음에 open 보답 있는 거 넣어주면 usually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해봐야죠. 이거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always 항상 늘 동사 how often에 대한 대답,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 정리해봤고요. 자, 그래서 어떤 시 어찌 시 쭉 봤는데요. 뭐 어찌 시 몇 개 안 나왔고요. 거의 다 어떤 시들이네요. 음식이 어떻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과기 때문에 어떤 시가 많이 나왔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하다시로 넘어갑니다. 쿡은 조심해야 될 게 무슨 뜻도 있고 요리라. 명사로서는 요리사 쿠커의 뜻 알죠? 쿠커의 뜻은 요리기구. 그렇죠, 이건 조리기구다, 요리기구다. 아, 뭐 쿠커 이러면 안 되겠나 말고 뭐 현지에서도 통할까? 뭐 여기 보니까 허경환이 이현복 소개하면서 He is famous Korean cooker. 미국 사람한테 그렇게 소개하니까 조금 좀 당황하겠죠. 사람이 아니었어, 로봇이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enjoy의 3단 변신은 뭐 잘 알고 있는 구형수 enjoy, enjoyed, enjoyed. 그 다음에 own, own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하다시로는 뭐 하나? 소유하다. 소유하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다? 자기 자신의 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자기 자신의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써요. My own, my own work, my own work 이렇게 하면 되겠네. My own work 한번 볼까? 내 자신의 일 뜻이죠. 내 자신, 내가 해야 할 일, my own work, 내 자신의 일. 그 다음에 own이 소유하다 라는 뜻일 때는 뭐하고 비슷한 뜻이다? have. 그렇죠, 가지다 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주인은 뭘까? 주인. 그렇지, 좋은 주인은 owner 하면 주인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kip은 빼먹다 라는 뜻이에요. 건너뛰다, skip. 그러니까 don't skip your breakfast. 뭐예요? Don't skip your breakfast. 아침을 꺼먹지 마라. 이렇죠. 뭐 skip class 하면 수업을 빼먹는 거고요. 3단 변신은 애가 생긴 게 모자로 끝났으니까 PPED 합니다. 오케이, 모자를 쓰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m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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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ell. 무슨 동사죠? 대표적인 감각 동사죠. 뒤에 어떤 시가 오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뭐 그것들은 뭐 매운 냄새가 난다. They smell hot, spicy 하면 되겠죠? 매운 냄새가 나길래 먹어봤더니 맵다면 they are spicy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 동사. 그다음에 사운드도 감각 동사죠. Sound good. That sounds good. 좋게 들린다. That is good. 하고 같은 거죠. 뒤에 어떤 시가 오고 be 동사로 바꿔서 바꿔도 뜻이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뜻이 유지된다. 그 다음에 새콤한 맛이 난다는 뭐예요? 새콤한 맛이 난다. It tastes sour. 쓴맛 난다. Taste bitter. 달콤한 맛 난다. Taste sweet. 짠맛 난다. Taste salty. 그래서 테이스트 뒤에도 마찬가지 뭐 그렇죠. 감각동사가 오는 어떤 시가 오는 감각동사죠. Taste good. It tastes good. 하다시니까 S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앞에 3인칭 단수. 오케이, 그 다음에 water. water가 침이 나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My mouth is watering now. 한번 해. My mouth is watering now. 그렇죠. 군침이 돌고 있어. It looks delicious. My mouth is already watering. 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맛있어 보여. My mouth is already watering. 그러니까 벌써 침이 나오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물 주다라는 뜻도 있어. 이거 군침 돌다라는 뜻도 있고 뭐 물 주다. Water the flowers. 그 꽃들에게 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명사로서 물이란 뜻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각 시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phrases가 뭐예요?
phrases가 수거죠, 수거. 오케이. 그래서 a glass of tea, a glass of water 둘 중에 맞는 표현은 a glass of water. 그렇죠. a glass of water죠. 그러면 뭐 of tea지? a cup of tea. 그렇죠. 뜨거운 건 컵에 담아 먹는다 했죠. 네. 아? 오케이. 뜨겁지 않은 건 glass, 잔에 담아 먹고요. 그러면 물 두 잔은 뭐예요? two glasses of water. two glasses of wat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야 학교에서 그렇게 수업하고 있으면 쌤이 나왔군요? 응? 오케이. 그래서 글래스의 복수형은 뭐다? glasses of. 조심해야 됩니다. two glasses of water's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잔을 세야지 물을 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two cups of coffee 이렇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all kinds of의 뜻은? 모든 종류의. 우리가 모든 종류의 all kinds of food 하겠죠? all kinds of 뒤에 food일까 food일까? 그렇죠? 종류가 많다면 그렇죠? 모든 종류의 과일 all kinds of fruit가 되겠죠? 그러니까 all kinds of 뒤에 food나 fruit은 종류가 많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복수형으로 써야 됩니다. 안 써먹으면 되지. 그치? 맞지, 맞지? 그 다음에 around the world 의 뜻은 전 세계적으로.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big four. 뭐뭐에 좋다죠? 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exercising is good for health. 아, 뭐예요? exercising is good for health. 그쵸. 운동은 건강에 좋다. Vitamin C is good for cold. 비타민 C는 감기에 좋다. 그러니까 얘는 뭐뭐에 이롭다는 뜻이죠. Be good for. 근데 뭐뭐를 잘하다는 뭐였어요? Be good at. 잘 알고 있네요. Be good at. 그러니까 be good at은 잘하고 못하고 얘기할 때 쓰는 거고, be good for는 이롭다, 이롭지 않다 할 때 쓰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뭐 이런 게 있죠. Vegetables are good for your health. So eat a lot. 이런 얘기 싫어하죠. 네. 양파 좋아해요.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톡. 오케이. 초이, do you like vegetables? 네. 그렇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find out. find out은 해결책을 찾아내다 라는 뜻입니다. find out. 해결책을 찾아내다. 그러니까 find는 아하 찾았다고요. look for은 두리번 두리번이고요. find out은 이렇게 하면 되겠군. 그러니까 find out은 답을 찾아내다, 알아내다, 답을 구하다. 그 다음에 in the morning 나왔네요. 네. 그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n. morning. 이거 나온 김에 오후에는 뭐예요? In the afternoon. 저녁 때는 in the evening. 밤에는 나 오늘 밤에는 또 구분해야 되겠다. At night. 오케이. 그래서 그냥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그냥 언제? 아침에, 오전에, 오후에, 저녁 때, 그 다음에 밤에, at night. 이런 거고요. 오늘 아침에는 뭐라고 했어요? This morning. 그렇죠. This morning이라고 했죠. 오늘 오후에 this afternoon, 오늘 저녁 때 this evening, 오늘 밤에 tonight, this night. 그 다음에 밤 12시에도 가르치는 것 같은데 밤 12시에
In the middle of night. 한밤중에네요. At midnight. 아, at midnight. 자정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밤 12시. 네. 순간이잖아. 네. 자고 일어나는. 네? 밤 12시라는 그 시간의 크기 자체가 커, 길어. 짧이 똑같은 얘기 됐네. 길어 짧아. 짧아요. 눈치 보고 있습니까? 짧아요. 오케이. 여러분들 시계로 밤 12시 길 가리키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봐. 네. 긴 바늘하고 짧은 바늘이 같이 있죠. 네. 손가락으로 뭐 하는 느낌이야? 가리키는 느낌. 그러니까 뭐 midnight at midnight. 그렇습니까? 밤 12시에 할 때도 at midnight이죠. 그럼 정오에는 뭐였더라? 정오에 낮 12시에 또 모르죠. 그렇죠? 정오에가 뭐였어? at noon이죠. 정오에 낮 12시에 at noon. 그럼 after noon은 뭐하고 뭐하고 합쳐진 말이야? after하고 noon하고 합쳐진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낮 12시 이후의 시간을 afternoon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니까 보통 6시부터 evening이 시작된다고 그러죠. Good evening. 오케이. 그 다음에 lots of a lot of. 저 여기에 대해서 lots of a lot of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겠죠? 네. 얘는 뭐도 되고 뭐도 된다. 맨이 되고 머치도 된다. 오케이. 규칙이 정해져 있죠. 영어에서 맨이를 쓰는 상황과 머치를 쓰는 상황은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맨이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요. 머치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오죠. 네. 그렇죠? 네. 오케이. 근데 lots of 뒤에는 셀 수 있으면 반드시 복수형이고 셀 수 없는 명사까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lot of, lots of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왔다면 lots of, a lot of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many를 쓸 수가 있다. money가 아니고. 그러니까 a lot of, lots of 뒤에 뭐 water 이런 게 왔다 그때는 뭘 갖고 쓸 수 있다? much water. 그러니까 그 다음 이런 얘기도 또 했었죠. 원어브 뒤에는 복수형. 그렇죠. 반드시 원어브 뒤에는 셀 수 있는 것의 복수형. 원 일단 원이란 얘기는 원어브란 얘기는 세렸단 말이야 안 세렸단 말이야? 세렸는데 그 중에 몇 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는 원어브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복수형입니다. 글씨가 잘 이상해 보이네. 셀 수 있는 복수형만 가능하다. One of my friends 하면 안 되는 말이야. One of my friends. 그러니까 One of my favorite food야, food야. Food. Food 해야 되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중 하나. 뭐 햄버거 is my favorite. One of my favorite foods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earch as. search as의 뜻은 뭐고? 뭐를 들 때 쓴다? 예를 들 때 쓰는 거죠. 예를 들 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I like Korean foods. search as 김치 and 뭐 삼겹살 뭐 삼겹살 이런 데 있죠. 뭐뭐와 같은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sunnyside up. sunnyside up 우리 딸내미들 정말 싫어하는 거죠. 네. 그쵸? 반숙을 얘기하는 거 반숙. sunnyside up 반숙. 맛있다. 그쵸? sunnyside up 저도 좋아합니다. sunnyside up은 싫어요. 그니까
이거 뜻 그대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Sunny side up. 해가 있는 쪽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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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노른자 이렇게 있는 거 보고 마치 해가 뜬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Sunny side up. 와, 아시잖아. 아, 본 적이 없군요. Sunny side up을. 아니에요. Sunny side up. Sunny side up. 반줄이야. 꼭 아니야. 완줄이야. 꼭. 반줄 맞아. 이런 걸 보고 서니사이드업이라고 한다. 저거는 너무 저건 좀 이건 좀 어때? 저거 하고 싶었어요. 맞나? 됐습니까? Sunny side up. 그 다음에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말은 a lot. A lot of하고 a lot은 완전 다릅니다. 네. A lot of는 무슨 시였더라? 그렇죠. 네? 어떤 시? A lot of money. 어떤 money? 많은 돈. A lot of는 형용사고요. A lot은 어찌 많이. Thank you. Thanks a lot. 이렇게 많이 쓰죠. Thank you a lot. 어찌 고맙다? 많이. 많이 고맙다. Welcome to Korea. 됐습니까? 어휘들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런 것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가 이름과 형용사형 알아둬야 된다고 했던 것도 쭉 나오죠. 네. 홀랜드는 아예 생뚱맞게 더치가 되어버립니다. 홀랜드. 홀랜드하고 같은 말이 뭐가 있었더라. 더 그렇죠. 네덜란드. 네버랜드가 아니고 네덜란드. 네버랜드에서 온 애가 있죠. 그쵸, 피터팬이 왔죠. 상식이. 뭐, 왜 왔지? 그, 갈고리에 몰리지. 웬디를 처음 만날 때 웬디네 집에 피터팬이 찾아와서 만나잖아. 그래서 왜 가자 그러죠? 꼬시는 건가? 그게 팅크베이스. 팅크베이스. 자, 피터팬이 웬디네 집에 찾아온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그림자를 찾아서 온 거죠. 자기 그림자. 그림자요? 네. 자기 그림자를 잃어버려서 그림자 찾으러 왔죠. 그림자를 잃어버렸어요? 네. 그림자부터 말해야겠어. 이런 무상상력 인간들. 프랑스는 자, 얘 발음은 뭐다? 얘 발음은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가 뭐 된다? 프렌치. A가 E로 바뀌는 것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프렌치. 그러니까 뭐 프렌치 키스, 프렌치 프라이즈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유래한 것들. 그러니까 프랑스식 뽀뽀 이런 뜻이죠. 프렌치 프라이즈 하면 프랑스식 감자튀김. 그러니까 그러면 차이나는 뭐가 된다? 차이니즈. 그렇습니다. 자, 프렌치는 프랑스어만란 뜻만 있는 건 아니고 프랑스의도 되고요. 프랑스어도 될까요? 아니요. 이제 프랑스어 없죠. 걔들 못 써요. 영어 쓰죠, 그렇죠? 프랑스어 있어요. 그러니까 프렌치는 프랑스어란 뜻도 있죠. 그러니까 하지만 더치는 네덜란드의 아니면 네덜란드인 이란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국가 형용사형은 만약에 그 나라에 모국어가 있으면 세 가지 뜻이 된다는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럼 코리 안의 뜻은 몇 가지야? 세 가지. 그러면 한국의, 한국인, 한국어까지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모국어가 없는 나라의 국가 형용사형은 뜻이 두 가지. 뭐뭐의 아니면 뭐뭐인. 그 나라 사람. 그러면 China, Chinese에서 Chinese의 뜻은 몇 가지? 세 가지죠. 중국의, 중국인, 중국어. 그럼 English의 뜻은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영국의 영국인 영국어 영어라 하죠 그냥 그쵸? 그리스의 뜻은 몇 가지게? 세 가지죠 그리스인 그리스의 그리스어 그 다음에 Canadian Canadian 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읽는다고? Canadian 뜻은 몇 가지? 두 가지죠 제대로 English랑 French 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캐나다 어디 있어요? 미국 위에. 그래서 미국 위에 있죠. 맞습니까? 캐나다 사람들은 지들이 캐나다인지 모르는 애들 많아요. 왜? 지들이 미국인지 알아요. 아 캐나다인들은 좀 덜하다. 미국 애들이 미국 애들이 캐나다를 미국인 줄 아는 애들 되게 많아요. 얘들 좀 보고 싶어요. 지들이 미국인지, 아니 뭐 캐나다 애들 미국인지 알아요. 근데 사실 뭐 그럴만도 한 게 아이스하키 같은 거 이런 것들 프로리그 같이 섞어서 같이 하거든요. 네? 나구나 그거. 헤이, 아이스하키는 어떤 동네에서 하는 스포츠야? 동네. 그럼 미국의 어느 지방? 동부지방과 캐나다 같이 하겠죠. 그렇습니까? 유명한 아이스하키 선수로서는 뭐 웨인 그레츠키 이런 선수들이 있죠. 웨인 그레츠키. 그다음에 터키는 터키시가 됩니다. 터키는 터키시. 아까도 만나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자꾸 헷갈린단 말이야. Made in Germany야, Made in Germany야. Made in Germany. Made in Germany죠. Made in Korea야, Made in Korea 아니야. Made in Korea. 그래서 젊은 니가 명사야. Made in Germany야. 됐습니까? 뭐 게르만이라고 읽죠, 게르만. 좀 게르만이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이 생기지 않았냐? 게르만. 게르만 민족의 게르만 민족들이 만든 나라가 Germany도 게르만이죠. 아, 게르만이라고. 게르만족이라고 들어봤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만든 나라가 게르만이고 절만이라고 읽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야판이 뭐예요? 야판이. 야판이. 네, 야판이라고 읽는 나라도 있어요. J를 Y로 생각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스칼렛 요한슨이야, 스칼렛 조한센이야. 원래 조한센인데 우린 요한슨이. 걔 이름이 J-O-H-A-N-S-E-N이야 스펠링이 J-O-H-A-N-S-E-N이야 그래서 영국 미국식으로 읽으면 조한센이고 그 다음에 더치식으로 읽으면 요한센이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걔가 원래 자기 이름 요한슨이라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요한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됐습니까? J를 Y처럼 발음하는 나라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어이, 뭐야, 이거, 이러지 마세요. 그니까, J를 Y처럼 발음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야판이라고 하는 종교도 있어요. 근데 정식 명칭은 Japan, Japanese. 그니까, 그 다음에 스페인은 Spanish. 스페인, Spanish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멕시코, 멕시칸. 멕시칸은 잘 안 틀리더라고요. 누구 덕분일까? 멕시칸 치킨, 멕시카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멕시칸 치킨. 그 다음에 이 스위스랜드 같은 경우에 한국 사람들이 콩글리시로 자꾸 나라 이름을 뭐라고 불러? 스위스 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부르면 틀려요? 틀리죠 스위스랜드라고 해야 되는 거야 나라 이름이 스위스랜드고 그러니까 저 사람 스위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저 사람 코리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 뭐 코리안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비슷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코리아에 해당되는 게 스위스라는거고요 코리언에 해당되는 게 스위스입니다 그럼 메이드 인 스위스야 메이드 인 스위스랜드야 그렇죠 메이드 인 스위스랜드로 여태까지 설명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스위스는 몇 가지 뜻일까? 두 가지도 두 가지 스위스의 스위스인 스위스어는 없습니다
애들은 프렌치하고 그 다음에 German을 주로 씁니다. 그니까 그럼 멕시칸은 몇 가지 뜻일까? 멕시칸 세 가지. 세 가지. 멕시코어. 근데 멕시코어는 안 쓰고요. 거의 안 쓰고요. 멕시코 애들은 어느 나라 말 쓰게요? 미코. 스페니쉬 쓰죠. 아 맞다. 스페니쉬였어. 왜 그럴까?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마터면 뭐 쓸 뻔했어? 일본어. 재패니즈 쓸 뻔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독일어 있어요? 독일어? 네. 똑똑하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국가와 국가 형용사형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ll kinds of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오케이. 셀 수 없는 거 못 오나? 아니요. 올 수 있죠. 그렇습니까? 네. All kinds of, 뭐, all kinds of, 뭐, 아까 all kinds of, bread. 뭐예요? 그래서 모든 동네의 빵. 가능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셀 수 있으면 복수형입니다. He likes all kinds of sports. 모든 종류의 스포츠를 likes 한다. Find out. 뭐 하다였습니까? 알아내다, 풀어내다, 해결하다라는 뜻이니까 Let's find out the secret of the room. 그 방의 비밀을 한번 알아내보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lots of. lots of는 뭐하고 같은 뜻이다? A lot of. 뭐하고 같은 뜻입니다. 맞습니까? A lot은 뭔 뜻이었어요? 많이였죠. 그래서 어찌 씨였고요. lots of, a lot of는 많은 이라는 어떤 씨예요. 맞습니까? Yes, the library has lots of books and magazines. 그 도서관은 많은 책과 잡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에 lots of는 many로 바꿔 쓸 수 있어? much로 바꿔 쓸 수 있어? many. 왜요? 조금 셀 수 있고. books and magazines 셀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얘들 때문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난리야. 얘들 때문에 뭐 쓸 수 있다? many를 쓸 수 있다. The library has many books and magazines. 됐습니다. 네. 예, 그다음 서치에서는 뭐 할 때 쓴다. 예를 들. 그렇죠. 나는 앵무새 같은 동물을 기르고 싶다. 네. I want to keep an animal. 동물을 기르다. Keep an animal. Keep을 써서 keep 뒤에 동물이 오면 동물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동물을 기르는 거예요. 그럼 keep a diary는 뭘까? Keep a diary. 다이어리 쓰다. 그렇죠. 얘기 쓰다라는 뜻이죠. Animal social parrot. Parrot과 같은 애니멀을 keep하고 싶다. 그럼 팝 퀴즈 한번 풀어봅니다.
자, 됐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그리스 그리크로 하면 터키? 터키시. 소문자로 T를 쓰면 틀리죠. 국가의 국가 명칭이나 국가 명사는 대문자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릭 요거트 이런 말 들어봤죠? 네. 오케이, 그리스식 요거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Does your father mow dinner for your family on the weekend? Yes, he does. He's a good 이릅니다. 그럼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Does your father cook dinner for your family on the weekend? 그랬더니 Yes. He does. He is a good. 그렇죠. 공통으로 들어갔지만 뜻은 다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your father 안만 길어봤죠. He고 그는 요리를 하냐? 무엇을? 디너를 왜? 너의 가족들을 위해. 언제? 주말마다. 주말마다 아니죠. 주말에는 주말에. 주말에 가족을 위해서 저녁 식사 요리를 하시니. 그럼 더즈는 뭐 대신했어요? 대동사죠. 더즈는 yes, he cooks the dinner for my family on the weekend. 좋았죠. He is a good cook. 그렇죠. 여기에 cook의 뜻은 요리사, 요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시도 되고 이런 식도 될 때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써라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Then all kinds of food on the top of pizza or bread. 뭔 소리야 이거? 모든 종류의 음식 어떤 피자 위에 있는 그렇죠 어떤 먹의 그렇죠. 피자, 빵의 위에 있는 모든 종류의 먹을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탑핑이라고 해요. 탑핑. What kind of topping do you like? Meat. Meat. Only meat? How about pepperoni? Yes, pepperoni. Say us. Shrimp. 맞습니까? Hey, how about mushrooms? No. 괜찮아요. Olive. 올리브 괜찮아요. 올리브. No. 올리브. 까만 거. 올리브 괜찮죠. 버섯 올리브 좋아요. 저희는 only meat. Only. Okay. 그 다음에 sweet food eaten after the main part of a meal. 예, 일단 뭐래요? 달콤한 음식이래요. 그렇죠. 예, 몇 번째 녀석이니까? 세워대. 그러면 food가 eat을 해요? 당해요? 당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달콤한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 eaten, 먹히는. 먹히는 달콤한 음식이래요. 언제 먹힌대요? 메인 음식과 그렇죠. 메인 식사의 메인 파트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중요한 부분이 끝난 다음에 먹히는 음식을 보고 뭐라 그래요? 디저트. 조심해야 될 건 디저트. 또 스펠링에서 S도 봐. 그렇죠. S도 봐. 또 사막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쓰면 선생님들이 웃겠죠. 사막이라고 이게? Desert, desert. 이게 버리다라고. 되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isdom in stories, function. 도움 요청하기가 나옵니다. Can you please do the dishes? 그렇죠? Please를 넣으면 좀 어떤 도움 요청이 돼요? 어떤 게 돼요? 좀 폴라이트하게 되죠. 폴라이트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please, please로 시작할 수도 있죠. Please, can you do the dishes? 또는 뭐 끝에 넣어도 되죠. Can you do the dishes, please? 중간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Can you please do the dishes? 제발요. 뭐 이렇게 그런다. 맞습니까? Sure. 물론이지. 뭐 of course 이런 것도 가능하죠. Sure는 of course를 원어민들은 좀 더 씁니다. Sure 이러면 그래. 맞습니까? Sure. 그래 뭐 알았어.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Of course. 물론 내가 해줄 수 있지. I'm sorry but I can't는
그냥 can you에 원래 can you에 대한 대답은 모두 가능하고 yes I can도 되고 뭐 됩니까? No I can't도 되는데 이렇게 상대방이 부탁했을 때 no I can't라고 거절하면 그렇죠. 저 단어 바깥에서 상처 입어서 안 돼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거절한다? I'm sorry but I can't 한 다음에 뭘 붙여줘야 되겠어요? Because 블라블라 그렇죠. 네, 그래도 됩니다. 해보세요. 원어민 친구 나중에 사귀었을 때 Can you please do the dishes? No I can't! 아니 싫어! 안 돼! 이거? 그렇습니까? 뭐 아주 인티미트한 사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인티미트 친구랑? 네. Why don't you ask Sujin? 그래서 Why don't you 나왔네? Why don't you 나왔으면 이제 쭉 해야지 뭐. 왜 Why don't you는 왜 안 하는지 진짜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because로 대답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Why don't you 바꿨을 수 있는 게 1번. How about? 그렇죠. 그거부터 나옵니까? How about 뭐? How about 여기 했을 때 조심해야죠. How about? How about? 그렇죠. How about asking 수진 하고 나왔죠. How about asking 안 수진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왜? 네? 재밌는 친구야. 진짜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다 알잖아. 네? 자기가 다 알고 다 잘하잖아. 그렇잖아. 수진인가요? 그래. 수진이 아는 것도 많고 뭐. 말도 많고요. 짜증내는 것도 많죠. 아. 뭔가요? 자기야 뭐 요즘 좀 짜증이 좀 많이 늘었다는 소문 좀 들었어. 그래요? 좀 여기까지 왔어요? 좀 잘 달래고 좀 하세요. 선생님, 제가 맨날 답이에요. 같은 반이야? 셋이? 아니요. 근데? 배드민턴 때문에 딱 근데 하래가 얘밖에 없어요. 다른 애들 다 남자예요. 다 남자예요. 초이는 조용히 있는데. 뭘 그렇게 난리를 쳐. 뭐 이런 초이 시크한 분이. 그냥 뭐 그런가 없다 하면 되지. 맞아 초이야. 그치 그냥 그런갑다 하면 되지 맞죠? 넌 그럼 초이 좀 초이 성격 되게 좋은 것 같아. 네. 잘봐 보겠어. 그래. 네. 좀 초이는 아니에요. 좀 아 초이 성격 별로 안 좋은가? 그건 아니에요. 뭐 너 좀 너 성격 좀 까탈 좀. 저 성격 완전 좋아요. 온화하잖아. 선생님 지금 치치까지 남한테 뭐. 그런가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또 뭐 더 있죠? What about? 아, 그건 뭐 여기 포함시키고요. What about asking 수진? 또 Can. 자, 이거면 이제 내가 할 차례네요. You should ask 수진. 이때는 원점이죠. You should ask her. 너 걔한테 물어봐야만 돼. 또 뭐도 있었어라. You must ask her. 무슨 문? 명령문. 그쵸. Why don't you ask her? How about asking her? You should ask her. Ask her. 제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말 좀 넣어줄게요. 상대에게. 상대에게 제안할 때 기본적으로는 명령문입니다. 하거라. 그쵸? 네. 근데 상대방에게 해야 하는데 이게 should는 상대에게 뭐 할 때 쓰는 거냐? 충고할 때 쓰는 거예요. You should. 그래서 해야만 돼, 그래야만 돼 라고 충고하는 거. Why don't you ask? How about 조심해야 될 건 about이 전치사고 뒤에는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와야 된다. 아, 맞아. 그렇다면 묻다가 와야 돼? 묻는 걸 써야 돼? 묻는 거 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ow about, what about 쓸 때는 about이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이와 같은 동명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 뭐 Why don't you?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Why don't you라고 물었는데 because 뭐 이렇게 대답하면 이상해요. 네. 제안하는 건데
또 안 하는 이유를 막 주저주저 변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why don't you ask Sujin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ask her 하고 똑같은 뜻이니까 yes I will 이라든지 no I will not 한다든지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옆으로 가겠습니다. 대화 파트에 있는 거 한 대고 그 다음에 명령문 문법 파트에 세 가지 move a little 뭔 뜻이에요? 움직여 조용한 좀 움직여봐 이 말이죠. 조용한 좀 move a little 움직여. 그러면 움직이지 마는. Don't move. Don't move. 그렇죠. 그 다음에 지각하지 마. Don't be late. 잘 알고 있네요. Don't be late. 형용사 가지고 또는 명사 가지고 명령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가 필요한 거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 can. I can't sit. 나는 앉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럼 조동사 can 얘기하면서 조동사 can이 뭘 얘기할 때도 있고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있고 can you help me 할 때 can you는 뭐였더라? can you help me는 넌 날 도와줄 능력이 있니가 아니죠. 요청이죠. 또 can I go there now 이런 것도 있죠. can I go there now can I go there now Can I go there now? 허락. 네. Can I eat this? 초이 동생들이 맨날 집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초이를. 그쵸?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쫙 놓고 Can I eat this? 이제 초이한테 다 허락받아야 해서 먹는 거 아니야? 그래! 먹어도 된다. 아니면 그냥 뭐가? 지 마음대로만 먹는 모양이죠. 초이 것도 막 꺼내가지고 숨겨놨는데 막 다 꺼내 먹어버려. 집에 가면 막 승빈이가 막 다 꺼내가지고 다 먹어버려. 맞아요. Can I eat this 안 해요? 네, 안 해요. 뻔하게 누나가 먹기 뭐 나 먹으라고 나쁜 거잖아. 아버지. 뻔뻔한 있죠. 뻔뻔한 그 자체예요. 아, 첫째. 그렇군요. 뭔가. 오케이 okay, 그래서 can I eat thi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may I eat this죠 이때는.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will you help me였죠. will you help me 좀 폴라이트하게 하려면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Will you,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의 과거형이나 will의 과거형 쓰면 공손한 요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 can swim 이런 게 능력이죠. I can swim 이런 표현이 능력이고 이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be able to 능력일 때만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죠. I can swim. I am able to swim. 그 다음에 can의 과거형은 could가 있었죠. 오케이 아까 전에 뭐하기가 보였어요. 요청하기가 보였죠. 그렇죠. 요청할 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are you able to help me가 아닙니다. 절대로.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 can't sit. 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조동사 will이래요. 조동사 will. 그렇죠. 조동사 will도 뭐도 있고 will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다. 뭐 두 개만 하자 여러분들. 그렇죠. 요청도 있죠. 뭐 이거 말고도 사실 많은데 근데 조동사 will은 아마 중1이니까 여러분들 요거 위주로 할 거예요. 아, I will go there 이렇게 미래겠죠. I will go there 난 거기 갈 거다. 이때는 뭐로 뭐하고 비슷한 뜻이다. 똑같진 않지만
I'm going to go there. 그래서 will은 뭐, be going to, be planning to 하고 뭐 똑같진 않고 비슷한 뜻이라 했죠. I will go there. I'm going to go there. 난 거기 갈 계획이야. 거기 갈 거야. 그 다음에 요청일 땐 나 좀 도와줄래? Will you help me? 또는 뭐? Can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조동사 뒤에는 동사원형 됐습니까? 그래서 조동사 배우고 나면 will be 써야 돼. 서술형 문제에서 will be 써야 되는 거 되게 많이 써. 뭐 나는 지각하지 않을 겁니다. 뭐야? 난 지각하지 않을 겁니다. I will not late. I will not late가 아니고 I will not be late again 하면 되겠죠. 이런 거 서술형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늦은이 오면 안 되고 늦다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도 쭉 보면 advice가 뭐죠? advice. advice의 뜻은 뭐고? 조언, 충고. 그러면 advice는 뭐지? advice. 그렇죠. 얘는 동사란 말이죠. 동사. 충고하다란 말이죠. advice는 충고하다, advice는 충고. advice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again, 다시 한 번 더, clean, 뭐 청소하다도 되고, 형용사로서. 네. 되죠. 청소는 클리닝이겠죠. 그 다음에 daughter, 딸이고요. 반대말은 son. son이죠. daughter에서 au가 뭐 됐다? 안됐어. o 됐죠. o. o. gh는 소리 안 나죠. daughter. 그러면 dirty는 더러움, 지저분한이고요. 그러면 dirt는 뭐죠? dirt. 그렇죠. 흙, 먼지를 얘기하죠. 명사죠. 땅끼는 당나귀고 망끼는 원숭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땅끼. 그럼 당나귀들은 뭐예요? 땅끼. IES 하면 되죠? YES. 그렇죠. 그냥 S만 붙이면 되죠. 당나귀들 땅끼. 그다음에 even 심지어 뭐뭐조차도 family 가족 가족들은 뭐죠? families, I-E-S,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families, 가족들. 예. 그 다음에 favor 하면 부탁, 호의란 뜻이죠. 그래서 이거 많이 쓰이는 표현, 뭐 미리 좀 알아두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호의하고, 남학생들 호위하고 헷갈리는 애들 많아. 호의는 뭐야? 지켜주는 거죠. 가드해주는, 가드는 거. 호의는 좋을 호자에 뜯어있자 써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베푸는 선행을 호의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선행이라고. 되게 많아요. 진짜. 네. 이거는 가드고요, 가드. 맞습니까? 프로텍션이고요. 그래서 페이버 들어가는 표현은 부탁할 때 쓰이겠죠. Can you do me a favor? 라는 표현 미리 좀 알아둘게요. Can you do me a favor? 이게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이런 뜻인데요. 영어스럽게 하면 너는 해줄 수 있겠니?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호의를, 부탁을, 나의 부탁을 좀 해줄 수 있겠니? 누가 하다라는 뜻이니까 Can you do me a favor?
그러면 이건 뭐야? Flavor는 뭔데? Flavor는 뭔데? 맛. Strawberry flavor, chocolate flavor, flavor 하고 flavor 하고 다르니까 조심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follow, 따라가다 라는 뜻으로 따라가다, follow. follower는 뭐야? 여기 er 붙여서 follower. follower, 따라가는 사람. 여기서 따라가는 사람, 추종자, follower. 됐습니까? 자, 그냥 follow는 어떤 규칙을 따르다라는 뜻도 있고, 실제로 졸졸 따라다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follow the rules 하면 뭐야? follow the rules. 규칙을 따르다라는 뜻이고요. follow me 하면, 날 따라와. 날 따라와. I see, follow me. 얘기하는 거. 왜? 저 외국인이 여러분들한테, where is the post office near here? 그죠? 최고가 있어. 그랬더니 내가, I see, follow me. 그죠? 무슨 뜻이야? 어, 알겠으니까 나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쵸? I see, follow me. 왜 자꾸 따라하지? 수상한데. 그니까 알겠으니까 나 따라와 이 말이죠. 그쵸? 막 자꾸 I see follow me, I see follow me 하니까 외국인 어떻게 하겠어? 자꾸 나 따라오겠죠. 알겠어 따라와, 알겠 따라와, 알겠 따라와 말이니까. 그니까 이상한데? 뭐 있는 것 같은데? 뭐지? 다음에 full 가득 찬. 뭐 배가 부른 이런 뜻도 있고요. 반대말 알아두면 좋겠네요. 네. 그 말고. 배부른의 반대말 말고 가득 채워진의 반대말 텅 빈이죠. 텅 빈. 텅 빈 거리. 텅. 그렇죠. MT죠. MT. 내가 MT. 텅 빈. 오. MT. Empty. MT. 그 다음에 gate. gate는 이제 대문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door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그 다음에 goat. 염소고요. 뭐 염소는 새끼 염소는 kid라고도 합니다. 왜 연달아 있지? 새끼 염소는 kid라고요. 그니까 kid는 아이란 뜻도 있죠. 새끼 염소요? 예, kid는 새끼 염소라는 뜻도 있어요. 네, 뭐 애기들 내는 소리가 다음 large 커다란 뜻이고요. 다음에 move 이동하다, 움직이다, 이사하다. 좀 움직여. Move a little. 그렇죠. 그다음에 옆집이 뭐였다? 옆집. Next door. Next door. 그렇죠. 다음의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other 다른. plant 식물도 되고 또 뭐도 되죠. 타다시로 쓰이면 그렇죠. 심다도 되죠. 동사로 쓴 심다. 그 다음에 애가 참 명사로서 식물이란 뜻도 있고 공장이란 뜻도 있어요. plant 식물 또는 공장. 생산자란 뜻이죠. 생산자. 식물이 생산자잖아요.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들어봤잖아요. 네. 먹이 사슬.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플랜트가 생산자니까 플랜트죠. 그 다음에 quiet 나오면 내가 옆에다 뭐 묻었겠어요? be quiet. 뭐, 아, 그것도 하겠지만 이것도 쓰겠죠. quiet. Quiet죠, quiet. 비교, quiet. I가 I 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quiet의 뜻은 뭐였더라? 꽤, 매우. 이런 뜻이고요. quiet는 어떤 조용한. 그래서 뭐, 여러분들, 원어민 선생님들이 명령문으로 많이 쓰던 단어죠, 이거. 네. 뭐, be quiet. 그냥 quiet 하면 안 되죠. 명령문이니까 동사로 시작해야 되니까. be quiet. 그쵸? 선생님이 be quiet 하면 이제
다솔이가 Don't be quiet, don't be quiet. 네. 조용히 있어. really, 정말로, 진짜로 라는 부사고요. 조금 여기다 ly를 뺀 real은 뭐겠어요? real. 진짜의, 진실된, 사실, 사실적인 이라는 얘는 뭐가 된다? 리얼 바나나 한번 리얼 바나나 진짜 그렇죠 진짜 바나나가 들어있는 뭐 바나나 우유는 노란색이 아닙니다 이게 그니까 리얼 바나나 어떤 바나나 리얼 바나나 그니까 리얼은 형용사 really는 부사 그다음에 scene은 어떤 무대 장면이란 뜻도 있고 경치란 뜻도 있어요 scene 경치 무대 장면 이런 단어 왜 나오지? 본문이 영국인가? 네. 약간 좀 뻔한 것 같아 단어 보면. Sun 도로의 반대말이었죠? 네. Terrible 어떤 끔찍한 비교하겠죠? 테라피 뭐야 테라피? 아이고 테라픽 좋은 훌륭한 끝내주는 테라픽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테러블 와야 될 자리야 그쵸? 뭐 I have a accident yesterday 나 어제 사고 났어 테라픽 안 되죠 terrible 해야죠. 됐습니까? 참 안 된 일이구나. That's a terrible. 됐습니까? That's terrific. What a terrific thing it is. 하면 되겠어. 됐습니까? What a terrible thing it is. 다음, upset은 속이 뒤집어진 거겠죠? 됐습니까? Very angry. 됐습니까? upset. 화나게 하다라도 있는데. 그 다음에 설거지 하다가 뭐예요? washing dishes. Wash the dishes. Wash the dishes. do the dishes 하고 왔고요. Wash the dishes. Do the dishes. 그 다음에 wife. 아내 부인인데 아내 들은 뭐예요? Wife. 그렇죠. Wives겠죠. 복수형. 표소리는 V로 바꾸겠죠. Ulf, Ulfs. Wife, Wives. 뭐 아내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같이 놀 수도 있잖아요. 너무 이상한 뭐? 또 이슬람 뭐가 wise 어떤 현명한 지혜로운 이런 뜻이죠 wise a little 약간 조금이고요 같은 말은 a little bit a little bit a little a little a bit a little bit 이거 많이 쓰면서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a little bit 그 다음에 do me a favor 할 때 써있던 게 있죠 do me a favor 나에게 부탁을 들어줄까 do me a favor 두 뒤에 품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a favor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쓸 수 있습니다 do me a favor do a favor 그 다음에 give a ride는 태워주답니다 타는 거하고 태워주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맞습니다 give a ride 난 ride away 뭐지요 즉시 고우시고요. 여기서 right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도 아니고요. 올바른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뜻이다? 바로 라는 뜻이 있어. right now. 바로 지금. right here. 바로 여기. right이 무슨 뜻도 있다? 바로 라는 뜻도 있습니다. you are right. 그러니까 right의 뜻이 여러 개 있어서 right의 뜻이 이것과 같은 걸 골라라. 다른 걸 골라라.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you are right 할 때 right은 네가 옳다 이 말이죠. 네가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고 Right hand 할 때 right은 오른쪽 손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right away, right now, right here 바로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take A into B죠. take A into B take A. A를 데리고 간다. into B. into B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Okay.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